학교에서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손에 들려 있는 게 보이십니까? 예. 성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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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학생들 기양이 없어서야 올바른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선생님들과 제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내일부터 담임 선생님들은 소지품 검사를 불시로 진행하세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 요즘 학생들이 인권이다 뭐다 해서 이제 소지품 검사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하지만 우리 학교를 위해서입니다. 내일부터 불시로 진행하세요. 그리고 모조리 압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사고, 어?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어? 많이 샀나? 어때? 괜찮아? 우리 반 유준이한테 잘 보일 수 있다면 상관없지? 안녕하세요. 치마가 너무 작구나. 파지로 갈아입고렴. 아, 선생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파지로 갈아입으라고. 난 몰래 들어가야지. 정말 짜증나. 나 오늘 좀 예쁜데? 틴트색도 예쁘고 아이라인도. 어? 이 정도면 티안나게 잘한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선생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러고 다닌단 말이지? 고마리! 너 입술에 바른 거 뭐야? 틴트? 초등학생이 틴트? 아, 저기 휴지 있으니까 다 치우고 가. 아니, 갑자기 왜 화장도 못하게 하는 거야? 유준이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것 뿐인데. 어? 유준이다. 유준아, 안녕? 어, 안녕. 와, 오늘도 유준이는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나. 아, 정말 짜증나. 요즘에 학교에서 화장도 안 되고 복장 검사도 한다니. 그니까 내가 듣기론 최근에 우리 학교 두 명이 학교 뒤에서 담배 피다가 교장 선생님한테 걸려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는 거 있지. 마리야, 너도 아침에 걸려서 화장 다 치웠지? 어. 아, 정말 학생들은 인권도 없다니까. 나 서러워. 아, 이러다가 갑자기 소지품 검사도 하는 거 아니야? 뭐? 아, 절대 안 돼. 에이, 설마 그러겠어? 얘들아, 모두들 책상 위에 가방 올려라. 불시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겠다. 네? 선생님도 하기 싫지만 최근에 담배를 피운 학생이 발각됐단 소문 들었지? 교장 선생님의 특별 지시니 학생 인권 침해니 그런 말은 말고 빨리 올려! 선생님, 제 소지품은 검사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별거 없긴 한데. 그건 두고 보면 될 일이지. 자, 어디 한번 볼까? 이게 뭐야? 아, 너 누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이 녀석이? 안 되겠다. 더? 아, 이게 뭐야? 너 뭐 마피아야? 어? 그건 장난감 총이구요. 그러면 이 칼은? 이 칼은 진짜 칼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케이크 먹을 걸 가져왔는데 이따가 잘라 먹으려고. 그래도 학교에 이런 걸 가져오다니. 압수, 압수. 네 와꾸를 보니까 네가 제일 수상해. 가방 좀 털어보자. 세상에? 학생이 소주랑 담배를 가지고 와? 선생님, 이건 사극이고 제가 실제로는 24살이잖아요. 그 녹화 끝나고 이따 시원하게 오징어 한지에 술잔 잘 할래고. 뭐라는 거니? 넌 교실에 가 있어! 나 뭐해!
이상한 학교가 게임방인 줄 알아? 모두 앞서. 선생님! 어머, 요거 봐라. 전부 신상 화장품들이네. 선생님, 앞서는 안 돼요. 제가 용돈 모아서 산 거라고요. 다음부터는 학교에 안 가져올게요. 어림도 없지. 바로 합수. 안 돼요. 우리 반은 정말 문제 아들이 많다니까. 아, 정말 우리 반만 보면 담배 버렸다니까. 그래, 이따가 합수한 저 담배로 한 단 아펴야겠다. 그리고 저 개인기는 당근 마켓에 팔아버리고. 아, 진짜 다시 소지품 검사라니 돈 좀 벌 수 있게 돼. 개벌해. 그나저나 내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화장품까지 있네. 이따가 오랜만에 화장 좀 한번 찌그려볼까? 아, 그래도 내가 용돈 모아서 산 건데 다시 돌려달라고 말해야겠다. 선생님. 아, 화장을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제 화장품 쓰셨죠? 아니, 안 썼는데.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저 입술색이 제 화장품이라고요. 증거 있니? 없으면 돌아가. 그리고 화장품은 압수했기 때문에 돌려줄 생각이 없단다. 안 돌려줄 건데. 애들한테 다 말할 거야. 정말 어이없어. 선생님이 저번에 나한테 뺏은 화장품을 쓰시고 계셨다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내 게임기 돌려달라니까 절대 안 된대. 아, 그게 얼마짜린데. 그 게임기 당근마켓에 올라왔다고 옆반 리아 오빠가 그러던데. 뭐? 아휴, 어쨌든 선생님이 우리 물건 가져가셔서 마음대로 쓰신다니까.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선생님한테 따질 수도 없고 말이야. 얘들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들어볼래? 어? 뭔데? 모두들 가방 올려. 소지품 검사다. 콩아리, 너 학교에서 화장품을 가져와? 그리고 그건 좀 비싼 거네. 압수! 어린애들이 벌써 이렇게 비싼 화장품을 쓰다니. 요즘 애들은 보통이 아니라니까. 너 오히려 잘 됐대. 아, 마풍수 선생님, 교무실 같이 가시죠. 김 선생님, 그건 왜요? 아이, 참 잘 생겨가지고 나에게 관심이네. 왜 말을 해야 돼? 그냥요. 같이 가시죠. 네? 아, 100% 관심 있네. 아, 되겠다. 나의 예쁜 모습 좀 보여줘야겠어. 오늘은 이 비싼 립스틱으로 입술색 좀 바꿔볼까? 비싼 거라 그런가 색부터 진하고 좋네. 화장품 제 거죠? 어? 무슨 소리니? 시치미 떼지 마세요. 그 화장품은 사실 고추장이거든요. 너! 이 사실 모두 교장 선생님한테 말할 거예요. 마풍순 선생님! 그게 사실입니까? 애들한테 뺏은 물건을 당근마켓에 팔고 화장품을 마음대로 쓰신다는 게? 야! 모모미디어의 선생님이 이러지는! 잘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래도 인계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감봉 처리할게요. 선생님, 그래도 월급을 까는 거. 그럼 잘리고 싶어요. 네. 당장 나가세요. 알겠어요. 진짜? 그 일이 있고 마풍선 선생님은 저에게 따로 사과하셨고,
그 후로 소지품 검사를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데이라서 때때로도 만들고 러브레터도 썼는데 유준이한테 줄 용기가 도저히 안 나. 오늘 주지 못하면 절대 구독 못할 거야. 자, 고마리 용기 내보자. 유준아! 어? 저기... 아니야! 절대 못해! 절대 못한다고! 뭐야? 그래, 이따가 교실에서 보자. 야호! 모두들 가방 올려! 오랜만에 소지품 검사다! 아... 그러지 말고 빨리 올려! 고마리? 이건 뭐야? 이런 물건을 들고 다니다니 넌 진짜 안 되겠구나. 고마리와 유준이 빼고 모두들 하교하렴! 네? 얘들아 가자! 이거 선생님이 왜 이러시지? 선생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 빼빼로 같은데? 벌써 학교 시간인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단다. 말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압수할 거야, 알겠니? 선생님? 지금 말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후회할 거야. 자, 빨리 용기를 내! 저기 유준아, 있잖아. 여기 빼빼로 나랑 사귀어줄래? 고마워. 나도 너 좋아. 정말?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 좋아. 가자. 마리야, 청춘을 헛되이 날리지 말거라. 천의 일은 정말 미안하구나. 고마워요, 마풍수 선생님.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